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목도 상도스님이 1962년도에 천연기물이 지정이 될 때는 우리 동해안 북단 쪽에 마지막 동백꽃이나 상록수림이 서식하던 그런 섬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1980년 어느 문헌에 보면 450에서 500 그루 정도 동백나무가 있었다고 지금 되는데, 작년에 울주군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우리 수종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 250 그루, 그러니까 절반이 입도 제한이 되고 30년 동안 절반이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동백꽃이 필 무렵에는 우리 상충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20대, 30대 밖에서 저희들이 섬에 일요일 날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면 섬이 가라앉을 정도로 상충객들이 그리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온산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고 1980년 중반부터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91년도에 문화재청에서 그 입도 제한이 됨으로써 90년까지는 상충객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관리를 안 하니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정화운동 때문에 한 번씩 목도에 입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가고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나서 목도 상록수림은 더 피폐해지고 수종 변화가 예전에는 상록수림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종이, 지금은 거의 낙엽 화력수로 주종이 우점종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살다니
자, 울산 청소년 환경 문화제 가창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정 초등학교 또 동백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맑고 고운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가 착한 사람들이 지구를 지켜요.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게 만들죠?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뭐 계속 알리고 있긴 하지만 기후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한테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마스크 쓸 필요 없고 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이었는데 네. 조금 전에 노래를 불렀던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됐을 때는, 저희 같은 어른들이 됐을 때는 이게 당연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걱정을 좀 불식을 시키고 좀 더 좋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화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지구 온도가 1.5도 더 올라가면은요, 네. 뭐 사람도 당연히 살기 힘들어지겠지만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5도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구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리는 환경 작품을 네 개의 분야로 나눠서 공모를 했는데요. 네. 공모작이 정말 정말 많았지만 그중에 22개의 작품을 선정했고요. 오늘 그중에 20개의 작품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프리젠테이션 분야 수상팀 두 팀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수상자 중에 유일한 초등학생이 있어요. 예, 자, 월평 초등학교 6학년 박주원 어린이. 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 그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예, 지금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월평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주환입니다. 올해 저희 학교에는 특별한 기계가 하나 생겼는데요. 처음 그 기계가 저희 학교 중앙현관에 자리를 잡았을 때 무척 신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꼭 자판기처럼 생겼었거든요. 이제 시원한 음료수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계는 순환자원 회수 로봇 네프론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네프론은 무척 신기했습니다. 라벨을 제거한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각 반별로 슈퍼민을 쌓아주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모은 것들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셔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가장 많은 슈퍼빈을 모으는 학급에게는 상을 주기로 하면서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물병에 싸우던 물 대신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긴 물을 가져와 마시고 남은 물은 버리면서까지 빈 페트병을 네프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은 것들 말고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것들은 어디로 갈까? 혹시 씻지 않은 것들은 누가 씻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이는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 어디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곳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책과 인터넷에서 아세안에 있는 여러 곳에서 선진국의 쓰레기가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플라스틱 마을 민카이.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이 마을은 원래 농사를 주로 지었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로 인해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쓰레기를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톤도. 사실 톤도는 어획량이 풍부해 필리핀 내에서도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로 인해 지금은 사람들이 살 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최대 수입국 말레이시아의 젠자롬. 젠자롬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팜트리 숲이 있어 팜오일을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태우다가 저렇게 수질오염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쓰레기는 단지 우리 눈앞에서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쓰레기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활용할 플라스틱 병을 모으기 위해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요? 이상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월평 초등학교 박주원 어린이의 프레젠테이션 함께 했습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어딘가에 맞습니다. 계속 쌓여가면서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편으로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예, 그런 네. 좋은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맞습니다. 쓰레기로 사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쓰레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처리할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 주원 어린이의 말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분리배출하는 걸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할 일 플라스틱을 한 게 아니에요. 줄여야겠죠. 네, 나오지 네.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남중학교 이서현, 신혜인 두 학생이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의 박수로 이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감남중학교에서 온 이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학생. 저는 오늘 탄소 배출에 대해 말해줄 신혜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탄소 배출은 의외로 우리 일상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울산의 탄소 배출에 대해 한번 잘 알고 갑시다. 네, 좋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하여도 배가 부르고 난 후에야 그 경치가 보인다는 뜻인데요. 한국인에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에서도 탄소 배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먹는 것과 탄소 배출? 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진 후 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먼저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처리할 때 흘러나오는 폐수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고 이것은 수질오염까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울산 남구의 A중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그래프인데요. 꽤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울산 중구에서는 201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니까 쓰레기 감량 효과가 커요. 아,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기 설치를 확대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이런 제도적 개선 외에도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도 있겠네요.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서연 학생은 음료수를 먹은 후 어떻게 하나요? 물에 한번 씻어서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에 버려요. 근데 이게 환경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분리수거는 무엇일까요?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나뉘어진 쓰레기를 거두어 간다는 의미.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재활용, 즉 다른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하지만 위 사진처럼 울산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분리수거가 안 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전체의 약 40%도 안 되는 양만이 분리가 되어 재사용 및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은 색이 있는 플라스틱과 투명인 플라스틱으로 나누는데요. 이때 투명 플라스틱은 라벨지를 떼서 투명 플라스틱들만 모아야 하며 색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 투명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습장 같은 경우에는 철사링과 안에 있는 종이를 따로 분리해서 분리수거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올바른 분리수거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도 감소시켜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한 다른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섬유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울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울산에서는 먼저 생태 백신인 자연탄소흡수원이 있어요. 자연탄소흡수원은 현재 확대되고 있고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시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을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생태 녹지가 강화되고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자연이 재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민의 건강도 증진되고 도시 자체 면역력도 높아질 것 같아요. 탄소 배출 제로! 이외에도 울산이 탄소 배출 제로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이 많다는 지형을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 설치를 늘리고 자동차의 도시답게 전기차 충전소 역시 확대, 주민 탄소 중립 체험 및 참여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닫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울산 강남중학교 신혜인 이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셨는데요. 아, 100%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요. 예, 실천을 또 함께 해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죠, 이제. 네, 맞습니다. 예,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네, 근데 제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서연 학생과 또 우리 혜인 학생이 대단한 게 예. 생각에 그치지 않고 활동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어, 활동하는, 실천하는. 네. 이서연 학생은요, 예. 울산시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학생기획단으로 활동 중이고요. 또 신혜인 학생은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레타 툰베리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참 오늘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분리 배출을 하면서 대충 던져가지고 할 거 다 했다. 이제 네, 그러면서 왔는데. 자, 박주원 학생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학교에 그 자연 순환 자원 회수 로봇 네프론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네프론 도입에 대해서 우리 주원 어린이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재활용의 지읒도 모르던 저를 이렇게 재활용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주기도 했고 예. 네프론이 들어오면서 더 정확한 재활용 방법을 알게 되어 친구들이 재활용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플라스틱 병을 모으겠다고 플라스틱 세트병을 일부러 들고 와 마시는 행동은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나오지 네.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이서연 학생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중구에서 201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음식물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게 울산 전역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활동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내가 먹는 음식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를 어떻게 위협하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면 그런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다 재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네. 필요한 만큼은 요리를 하자. 그렇죠. 예,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값이 아까워서라도요.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신혜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울산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울산 시민들이 스스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자발적으로 깨달은 다음 작은 실천 활동인 분리수거부터 차례대로 해 나가다 보면 아마 울산은 탄소 제로 배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 자. 저도 여기서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해야죠.
예. 자, 지금까지 프리젠테이션 분야 수상자 두 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울산 청소년 환경문화제 2021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돼서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천 교육 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옥서 초등학교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과 함께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덩굴 식물을 이용해서 녹색 커튼을 올해 중점적으로 좀 식재를 해서 학생들에게 그 교실의 녹화 사업과 함께 실내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실험적으로 지금 운영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교실에 녹색 식물을 다 배부를 해서 지금 실내 녹화 사업도 작년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이제 실외 녹색 커튼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한쪽은 덩굴 식물을 식재하고 한쪽은 사실은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그 체감 온도에 관련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공간입니다. 저희는 탄소 100일 통장도 하고요. 저희는 우유 재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채식 급식 다 먹기도 합니다. 울산 청소년 환경문화제 가창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청량중학교 김준희, 박혜윤, 김민서, 네. 김나연, 최선진, 황하연 학생으로 이루어진 악동밴드의 공연 함께했습니다.
아, 굉장히 그 메시지를 흥겹게 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가만 들으셨을 때 좀 네.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멜로디가? 그래요. 경쾌한 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노래 가수 보아의 네.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으로 네, 그래서 네, 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예, 예.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또 이를 예. 막기 위한 생활습관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다짐을 노래 가사로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자 깨끗한 지구, 활력이 넘치는 지구를 위해서 그 메시지를 아주 흥겹게 잘 전달해 줬으리라 믿습니다. 자, 울산 청소년 환경문화제 공모전 수상작품 그리고 수상자들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글이란 게 네. 그 생각을 보여준다고 하고 말은 그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기후 변화와 또 이에 대한 환경 위기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표현했을지 네. 글 부문 수상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아무래도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각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예. 자, 글 부문은 운문, 동화,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아주 짧은 글로 많은 생각들을 아주 함축하는 그 운문 수상작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학생들 중에 네. 다전 초등학교 김보경 학생의 시 예, 낭송 함께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하나 휘 밝은 낮에 전등을 탁 더워서 냉장고를 쓱쑥 투두둑 쑥 투두둑 지구온도 올라가는 소리 지구 건너편 북극 곰집 무너지는 소리 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우리 초등학생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목이 재밌어요. 내가 그랬다고? 예. 자, 우리 다전 초등학교 김보경 학생과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듣다 보니까 끝부분에 뭐 의성어도 들어 투두둑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미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소리인 의성어를 넣기로 결심해서 쑥이나 투두둑 같은 의성어를 넣은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을 돌이켜보면 네, 냉장고, 시 안 썼지요? 네, 냉장고 문을 열면서 저런 시를 떠올리진 네.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 보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을 망가뜨릴 의도는 없었지만 뭐 내가 그랬다고 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요즘에 학교에 갔다 오다 보면 컴퓨터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등의 놀이나 수업을 하기 위해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장시간 켜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탄소 배출 등이 많아지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공부할 때는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 외 시간에 안 쓸 때는 꺼주는 거 그게 가장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 실천을 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김보경 학생.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등부 운문 작품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깊이가 또 얼마나 깊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외솔중학교 조민주 학생의 작품 예, 낭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여름 햇볕에 열렬한 구애 새하얀 아이스크림이 똑똑똑 거침없이 내리쬐는 태양 밑에 빙하가 뚝뚝뚝 그네처럼 왔다가 갔다가 넘실대는 파도에 사람들의 마음도 휩쓸렸다가 다시 파도 위로 두둥실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다가오는 커다란 파도는 점점 더 크게 입을 벌리고 푸른 섬을 꿀떡 드넓은 초원을 누비는 사자처럼 파란 하늘을 누비는 새들이 끼룩끼룩 용맹한 새들이 검게 일렁이는 깃발을 집어들고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보석을 밟고 서면 이내 들려오는 새들의 외침은 비명소리 네, 마지막에 비명소리로 네, 맞습니다. 예, 이 비명소리 딱 네 글자에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이
같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예. 흔히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친구의 시를 들으니까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는 잘 모르긴 하지만 시가 뭐 비슷한 구조이면서 또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빙하가 녹는 모습은 아이스크림이 녹는 모습으로, 그다음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모습은 섬이 잠기는 모습으로, 생태계가 오염되기 전 모습은 쓰레기로 인해 생태계가 오염된 후의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통해 생태환경 오염이라는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새들의 비명 소리 표현을 했어요. 그 새들의 어떤 모습에, 무엇에 빗대어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고통받는 동물을 새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요, 예. 네, 자, 내용은 진짜 말할 것도 없지만 설명까지 정말 똑부러지는 그런 시 낭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들의 비명소리를 여기서 이제 딱 끝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순수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동화 수상작도 함께 할 텐데요. 동화라면 사실 동화를 쓰시는 작가님들만 이렇게 쓰시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에게 경정을 울리는 그런 동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네. 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수상한 첫 번째 동화 작품은요. 여남초 곽예원 학생의 나는야 환경 지킴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좀 다 듣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는 점 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곽예원 어린이의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유난히 가족끼리 자주 갔었던 작은 산에 소풍을 갔다가 나무들이 모두 베어져 있고 무엇보다 작고 귀여운 친구였던 작은 새가 더 이상 나무가 없어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떠나간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나와 유라는 나무를 베지 말자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었고 채연이는 쓰레기를 길이나 바다에 버리지 말자, 하은이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자, 은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서연이는 샴푸나 린스 등을 아껴 쓰자 라는 내용을 넣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산에는 다시 어린 나무들이 꽉 차게 되었어요. 하지만 작은 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작은 산에는 나무와 꽃 그리고 작은 새 같은 새로운 친구들이 둥지를 들고 잘 살고 있지요. 네. 네. 아, 그 작은 새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가지고 짹짹짹짹 이렇게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이야기를 정말 네. 아름답게 아까 전단지 얘기했는데요. 그 전단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좀 붙여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아까 보셨던 그림이 같이 직접 그리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친한 언니랑 같이 그렸어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또 이 동화를 쓰기 전에요. 어떤 뭐 사건이나 장면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걸 보고 영감을 받은 걸까요? 최근 학교 수업 시간에 북극권과 관련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 동영상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또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또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재미있게 읽고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살아갈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던 우리가 주인공인 꾀꾀기의 소원이라는 동화였는데 저는 그 동화를 읽고 영감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마치 그 책을 쓴 작가와의 북토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저 곽예원 어린이는 그러면은 글은 이렇게 썼는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할 때 꼭 네.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또 샤워할 때 비누칠하는 동안에는 꼭 수도꼭지를 잠궈요. 아니 물을 아끼는 습관이 정말 어려운데 예. 이관열 아나운서는
아끼고 계시나요? 저는 그래서 샤워를 자주 안 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작품도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번째 작품은요. 화봉중학교 유근빈 학생의 미래와 아보카도 농장입니다. 농부들은 나와 내 친구들의 열매를 따가고 우리가 다음 해에 열매를 많이 맺지 않자 이웃이었던 산림나무를 없애고 새로운 나무 친구를 심어주었지.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차지하는 땅의 약 1만 제곱미터마다 지역 주민 1,000명이 먹을 물이 하루에 쓰인다고 투덜댔어. 내가 먹는 음식 중엔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 만든 음식이 있었을 거야. 내가 남긴 아보카도가 어떤 사람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초록색이라고 한 번도 먹지 않은 것 말이에요. 엄마, 나 이제 편식 안 하고 잘 먹을 거야.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근빈 학생, 그림도 동화도 정말 귀여웠는데요. 어떻게 뭐 수많은 다른 뭐 먹을거리 중에서 아보카도를 주제로 동화를 쓸 생각을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기후위기 프로젝트로 최원영 작가님의 환경과 생태를 좀 아는 10대라는 책을 접했는데요. 맛있게 먹었던 아보카도의 재배 방법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충격을 네.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보카도 재배하는 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먼저 예를 들자면 토마토는 오리, 하나를 재배하는데 5리터의 물이 들고 오렌지는 네. 22리터의 물이 듭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한 개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70리터의 물이 드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보카도 재배지에는 물이 부족해지게 돼요. 두 번째로는 아보카도는 한 해의 열매를 많이 맺고 다음에는 맺지 않는 해거리라는 해거리란을 하는 작물인데 네. 아보카도의 생산량을 맞추려면 다른 나무를 또 심어서 이 해거리로 없어지는 작물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때 산림 벌채가 일어나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중학생의 이야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춘 예, 굉장히 호소력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그런데 네. 아보카도 키우는데 7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생수병 있잖아요. 예, 그게 140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와. 그만큼 내가 아보카도를 한 개 먹게 되면은 누군가는 또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놀라운 실력을 예, 예.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조금 맛만 좋은 줄 알았어요. 아보카도가. 예, 다음 작품도 참 기대가 예. 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온산중학교 김영혜 학생의 선택입니다. 엄마, 오늘 우리 학교에서도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수업을 했거든? 설마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지? 그러자 엄마가 말했다. 너도 참 겁도 많아요 많아. 그래도 우리 플라스틱이라도 줄일까? 아이고 오지답도 넓어라. 아직 괜찮아.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안다. 세상은 산소를 사고 팔기 시작했고 길거리는 쓰레기들로 가득 차 방독면을 쓰지 않고 나가면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해졌다. 어릴 때 봤던 맑은 하늘과 초록색 식물들은 안 보이고 누렇고 회색 하늘만 보인다. 만약 사람들이 좀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면 결말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예상 가지? 그러니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야. 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엄마가 아이고 오지랖도 했잖아요. 우리 김명혜 학생의 어머니는 아니지요? 상상의 어머니죠? 난감하신 것 같은데요. 네? 상상에 맡길게요. 네, 그래요. 아니실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믿을게요. 예. 자, 우리 김명희 학생,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각한 환경 파괴로 인한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리하자면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선택을 하자, 즉 실천을 하자 이런 그렇죠. 이야기죠. 네, 작품의 또 첫 장면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텔레비전이 켜지면서 시작을 하는 설정입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첫 장면은 오래된 텔레비전이 켜진 것부터 시작해서 여성이 형상을 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이는 먼 미래에 사는 한 사람이 수진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수십 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글쎄요. 선택을 할 때가 그나마 다행이대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필수로 그렇죠. 가야 할 때다. 예, 그 정도까지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고 이 환경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엄마는 김병희 학생의 어머니가 아니신 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울산 청소년 환경 문화재 글 분야 수상자 다섯 명의 학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중학생들의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해 남구, 중구, 울주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로웨이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75.9%의 학생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했고 53.8%의 학생이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학생 46.2%도 가본 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들어봤지만 가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가보지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 이유로 가보고 싶지만 너무 멀다는 대답이 있었고 쓸만한 물건이 없어서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관심 없고 귀찮아서라고 답변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로웨이스트 샵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샵을 방문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는데 64.8%의 학생들이 가볼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지 않은 학생이 35.2%였는데 가보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68.4%의 학생이 제로웨이스트 샵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샵의 물건 중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물건들은 커피가루 연필, 고추치약, 대나무 칫솔, 그리고 친환경 빨대들로 학생들이 자주 쓰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울산 중학생들에게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산동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 보았습니다. 고추치약입니다. 봉투를 여니 냄새가 확 풍기고요. 써봤을 때도 몇 번 씹으니 일반 칫솔처럼 액체로 변했습니다. 평소에 쓰는 재활용 안 되는 튜브형 치약보다는 고추치약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대나무 칫솔입니다. 칫솔모는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썼지만 손잡이라도 남으니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습기만 조심한다면 일반 칫솔을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필통의 재질은 삼베이고 볼펜과 샤프 펜슬은 플라스틱을 써야만 하는 부분은 플라스틱이지만 잡는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색깔로 꾸미지 않은 것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커피가루 연필은 나무를 사용하는 대신 버려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고 압축 종이 연필도 재활용 용지를 압축해서 잡는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가공하는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일반 연필보다 오히려 필기감이 좋았어요. 부드럽고 진하게 쓰여졌습니다. 자와 연필 깎기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필기감이 좋은 커피가루 연필을 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테인리스 빨대입니다. 스테인리스 빨대는 다회용이고 씹었을 때 쇠맛이 납니다. 다음은 실리콘 빨대입니다. 실리콘 빨대는 고무같이 잘 휘어집니다.
하지만 씹었을 때는 고운 맛이 납니다. 이건 종이 빨대입니다. 종이 빨대는 처음에는 여느 빨대와 비슷하지만 젖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눅눅해집니다. 유리 빨대는 다회용이고 수명에서 안이 비칩니다. 지금까지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가득 찰 지구에서 살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친환경 소비를 하다 보면 환경 문제도 점점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우리 함께해요. 자, 울산 청소년 환경문화재 네. 그림 영상 분야 수상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이 최우수상을 받은 옥동중학교 김도현 학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커피 찌꺼기로 만든 연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지금 하나씩 들고 있는데 어쩐지 여기서 그냥 흔드니까 커피 향이 그냥 솔솔 나는 게 향긋하네요. 어쩜 그렇게 좋은가 모르겠어요. 예, 선물 고마워요. 잘 쓸게요. 예. 네, 근데 사실 이 도현 학생이 정말 멋진 게요.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이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30-40%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도현 학생은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뭔지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제로 네. 웨이스트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 그대로 제로는 0, 웨이스트는 쓰레기를 뜻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차차 에너지를 낭비하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아, 네, 이제 네. 없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제로까지 가자. 네. 네. 그러면 도현 학생 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뭐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학교에서는 과학신문 동아리 회원이고 네. 집에서는 기후위기 실천 가족단 소속입니다. 집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예. 분리배출을 하다 보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 힘들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걸 아는데도 그 육류를 끊지를 못해서 고민입니다. 네. 네, 가족에서 기후 위기 대응 가족 실천단 네.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집에서 그 쓰레기 분리 배출 담당이거든요. 네, 같은 직종인데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육식 네. 얘기했어요. 육식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고기를 싼 가격에 먹으려면은 네. 공장식 축산을 해야 하는데 네. 그 공장을 세우기 위해 일단 많게는 수십억 그루의 나무들이 베어지고요. 또 그 공장식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네. 전 세계 교통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아, 근데 저도 참 고기를 좋아하는데 네. 전 세계 고기 러버들한테 참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에 주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김윤우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 윤우 학생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린 그림은 일단 자활용이랑 수소차, 전기차, 나무 심기, 태양형이랑 풍력 에너지 그리고 가까운 거리 이제 자전거랑 도보 걷는 걸 그렸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뭐 다 실천을 쉽게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친환경 자동차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요.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자, 이번에는 곽효민 학생의 네.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와. 전자레인지예요. 예,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저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처럼 우리가 지구를 너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기 보이는 온실가스 버튼들을 덜 네. 누르기 위해 노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가 네. 이 전자레인지에 지금 들어가 있다.
예, 아직 근데 작동 버튼은 안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자세히 보시면 1분, 3분 뭐 이게 아니라 예. 1도, 3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북극해동, 남극해동.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네. 버튼 이름만 봐도 예, 굉장히 막 오싹하네요. 예.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이서연 어린이하고 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을 생각한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네, 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예, 지금도 아주 어릴 때 같긴 한데요. 네, 아주 어릴 때. 예, 예. 엄마께서는 제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시는 대신 이제 재활용품으로 저와 함께 만들기 놀이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모양의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씻고 말리면 정말 좋은 만들기 재료가 되는데요. 그걸로 이제 집, 차, 그리고 꽃 등 제가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튼튼하고 멋진 장난감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정말로 특별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쓰레기가 될 뻔한 재활용품으로 엄마께서 미술 활동을 가르쳐 주신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구 환경이나 기후 위기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똑소리가 나나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 이서연 어린이 이야기 들으니까 그 원래부터 쓰레기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번에는 박다빈 학생, 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부터 저를 계속 노려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예, 말씀해 주시죠. TV에서 바다 동물들이 먹이인 줄 알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들을 먹었다가 큰 고통을 받거나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편리함과 잘못 때문에 왜 동물 등이 피해를 받아야 할까?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들이 자연을 괴롭히고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자연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구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푸르게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그동안에는 나 하나쯤이야 했다면은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부터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르면은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엔 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가운데 11위, 그리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최하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이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가뿐이 아니라요. 일상 속에 우리들의 노력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일상 속 슬기로운 탄소 중립 생활을 위한 방법을 우리 방어진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만든 영상 속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생활 속 소리와 에너지 자연산 캠페인을 통해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그 방법을 덧배곱나라고 하는데요. 네. 덧배곱나란 친환경은 더하고 일회용품은 빼고 업사이클링은 곱하고 분리배출은 나누는 것으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물건 만들기, 정확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등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자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 모든 학생들이 박수 받아야 돼요. 네. 정말이요. 네. 아, 정말 우리 저희는요.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네. 오늘 소중한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지금까지 윤영선 학생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유진 학생. 이번에 환경문화제 준비하면서 느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요즘 나갈 때 불을 잘 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예. 손을 씻을 때 물을 끄고 씻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환경오염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는 뭐 환경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고 어렵다라고만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다 라는 그렇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방어진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려주는 슬기로운 탄소 중립을 위한 방법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소리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4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금보다 1.5도 더 올라갈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사용성 캠페인 더하고 일회용품은 빼고 업사이클링은 곱하고 분리배출은 나누는 자연산 캠페인 우리가 먼저 실천합시다.
네, 작은 실천의 소중함을 강조한 노래 함께했습니다. 가창 부분 우수상을 받은 무거초등학교 3학년 우리 송채린 어린이의 무대 함께했습니다. 네. 아유, 얘기 안 들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자, 초록 색하루 그리기 함께 했습니다. 네, 채린 양이 이 곡을 또 저 들으신 모든 분들도 네. 모두 함께 작은 실천부터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꼭꼭 눌러 담았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한번 실천을 네. 해봐야겠습니다. 네, 반드시 네. 해야겠습니다. 자, 울산 청소년 환경문화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프리젠테이션 부문에서 수상을 한 또 다른 두 팀이 자리를 함께 할 텐데요. 네. 우선은 예, 수상을 축하의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예.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먼저 달촌중학교 이도열 학생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목숨을 건 생존게임 기호제왕이라는 제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이도열입니다. 먼저 1라운드. 여러분이 이 장소 중에서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온통 여기저기 불타는 나라, 전염병이 온통 퍼지는 나라, 꽁꽁 얼어붙은 나라, 한 달마다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 엄청난 미세먼지로 뒤덮인 나라, 먹을 게 없는 나라. 다 골라보셨나요?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아무 데서도 살기 싫으신가요? 이것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2라운드. 기후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기후변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후변화는 그냥 무서운 거다. 환경보호가 꼭 필요한가? 왜 그렇게 호들갑이지? 지구 온도가 올라가 봤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은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편리함만 추구하면서 지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3라운드. 기후재앙을 막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기후재앙을 막는 방법에는 전등불 끄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아요. 당신이 이 중에서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디에서 살지 다시 한번 골라볼까요? 맑고 푸른 바다, 싱그러운 숲속, 그림 같은 풍경, 이것들은 모두 기후변화를 막았을 때 일어납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달천중학교 이도열 학생의 프레젠테이션 함께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 사진들 있잖아요. 네. 지구온난화를 막았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그 사진 보니까 어쩜 이렇게 마음까지 시원해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근데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상 기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네, 뉴스에도 그렇죠. 그런 현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해요. 예. 네, 그런 이런 이야기도 다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자, 계속해서 언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팀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팀명이 언양미나리인데요. 아, 언양미나리. 예. 왜 팀명을 이렇게 지었을지 이따가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북극곰과 수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양고 언양미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북극곰과 수달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마음이 갑갑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편지를 다시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북극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북극곰이야. 내가 여기 왜 왔냐고? 정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하더니 우리 집인 빙하가 녹기 시작했어. 여기 우리 동생들의 모습을 봐. 집만 잃은 게 아니라 해수가 오염되면서 먹이들도 많이 사라졌어.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 그린란드 또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해수면이 상승될 수 있어. 빙하가 녹으면 녹을수록 지구의 온도는 더욱더 높아질 거야. 빙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왔어. 뜨거운 태양빛이 지구에 들어오면 이 빛을 반사해내는데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지상에 이 빛들이 흡수되게 되고 결국 지구는 더 더워져. 너희 따뜻한 콜라 안 좋아하지? 탄산음료는 시원하게 먹었을 때의 톡 쏘는 맛이 일품이잖아? 해수도 마찬가지야. 해수가 뜨거워지면 예전만큼의 탄소를 머금을 수 없게 되고 그 탄소들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게 돼. 그럼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워질 거야. 다음으로는 수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수달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건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우리 수달들은 주로 물속에서 먹이를 구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속에서만 살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개체수가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우리는 멸종위기 동물이 되었지. 그건 아마도 우리가 살 곳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살 곳이 왜 사라졌는지 말해줄게. 먼저 수질오염이야. 수질오염은 말 그대로 폐수,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강과 하천이 더러워지는 것을 말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평균 하루 2만 톤이고 그중 생활 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특히 세탁할 때 쓰이는 합성세제가 물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야. 그리고 물속에 있는 산소가 많아야 우리가 살기 편한데 이 산소량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 다음으로는 대기오염이야.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등이 있고 이들의 배출원은 주로 배기가스와 화학 제품의 제조 공정이야. 대기오염은 식물들의 광합성과 동물의 호흡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너희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매우 해로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주길 바랄게. 지금까지 북극곰과 수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역시도 북극곰과 수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접한 언양고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북극곰과 수달의 이야기를 듣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던 백열등을 LED로 교체하고 텀블러를 사용해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로 했어. 또한 포장이 과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고 되도록이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어. 그리고 생산하는 데 많은 자원이 소비되는 육류와 유제품 섭취를 줄이기로 마음먹었어. 학생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샴푸, 비누, 세제 적게 쓰기, 벗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의류, 전자기기 소비 지양하기,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하기, 분리수거 확실히 하기. 이러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씩 모이다 보면 환경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실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고등학교 언양미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극곰과 수달의 편지 잘 봤습니다. 네. 북극곰과 수달이 직접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네.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아까 정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언양 미나리 어떤 뜻인가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언양의 특산품인 미나리와 불고기 중에 네. 좀 더 상큼 발랄한 이미지가 있는 미나리를 골랐습니다. 아, 초록색을 선택하셨군요. 잘 고르셨네요. 자, 그러면 북극곰과 수달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동물들도 많을 텐데 굳이 이 두 동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선정했고요. 네.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중에서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북극곰과 수달을 선정했습니다. 네, 글쎄요. 아까 북극곰과 수달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고 협박 편지 같았어요. 예. 근데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자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박수현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지구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간다면은 어떤 일상을 살게 될지 뭐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은 홍수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고 예.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터전을 잃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저 우리 이도열 학생 아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이야기가 쏙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자, 내 목숨을 건 생존 게임 기후 재앙이었습니다. 작품명이 어떻게 영화를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사회자님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유,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예. 저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 예.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 기후장이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무섭고 실제로 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화 속 장면들이 단지 영화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될 현실이라는 네. 거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면서 여기 좀 봐주세요 하면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시도했어요. 네. 여기 좀 봐주세요. 네. 통한 것 같아요. 예. 성공했네요. 네. 집중해서 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도열 친구는요. 영화로 본 것 말고요. 혹시 네. 뭐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를 체감했던 적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여름이라서 날씨 정말 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등하기 할 때마다 항상 더운 게 느껴지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가 확 더 더워진 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선 저는 저희 집 테라스에 이제 텃밭에다 꽃이랑 채소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아름다운 거 먼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예. 그때 어느 날 봄에 화창해서 한번 텃밭에 가봤더니 케일에 그 번데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계속 조금 봤는데 번데기가 나중에 나비가 되어 날아갔어요. 그때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왜인지 나비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속상해하면서 왜 나비가 안 날아오지 하고선 속상해하던 참에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꿀벌과 나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야예.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속상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속상했던 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케일을 나비를 기다리면서 키우고 있는데 예예. 빨리 지구 온난화가 줄어들어가지고 나비가 다시 우리 집 텃밭에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저희도 케일을 볼 때마다 나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자, 다음 작품도 그러면은.
제목을 나비의 귀환으로 한번 하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작은 실천들. 네, 이게 사실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꿈꿀 권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좀 가장 절박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울산 청소년 환경문화제 프레젠테이션 분야 수상자 두 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태양왕 돌아다니면서 뭐 쓰레기도 줍고 좋은 경치 보이면 뭐 사진 찍고 뭐 활동하고 뭐 캠페인도 자주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크레파스 자체가 좀 많은 색깔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색칠하는 것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쁘게 색칠했으면 좋겠어서 크레파스라고 비유했습니다. 태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막 청소를 자주 해주면 보지 못했던 동물들도 많이 올 거고 자연들도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퍼포먼스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강남중학교 환경사람팀의 네. 무대에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노래에다가 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아주 편안한 재미있는 율동으로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네.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보니까 뭐 외발자전거 네. 뭐 이런 버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확실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요, 환경사랑을 이렇게나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걸 좀 깨달았고요. 또 학생들 덕분에 한 뼘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들이 또 느끼는 이 기후위기의 심각함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심각함하고는 또 이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심각함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 네. 미래는 오늘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환경을 망가뜨릴 권리는 우리 어른들한테는 없습니다. 네,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많은 분들 이 실천에서 한 사람도 낯짐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네. 나도 지금부터 이거 꼭 다짐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느끼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느낀 거 많고 반성할 것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네. 행동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의 이 작은 실천이 네.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을 위한 응원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울산 청소년 환경 문화제.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울산 MBC 어린이 합창단 유니스텔라의 무대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이 새로워진 만큼 여행도 새로워져야 하니까 떠나자. 하나만 믿고 하나 투어. 아이온 Electrified 한국 타이어. 자, 생각해보자고. 우리 몸 제대로 만들려고 PT 받잖아. 자, 그럼 네 성적도 내신 등급도 제대로 만들려면 뭐 받아야겠어? PT잖아. 영어, 수학 다 PT 받아야 돼. 기억해, 퍼스널 티칭. PT는 확실히 달라. 공부도 PT다, 밀당 PT.
좋은 친구 울산 MBC.